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6월 25일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6.25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몸바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자, 장 시작하기 20초 전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전일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자, 오늘 지속적으로 상승해줘야 반등을 더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고 지금 장 시작했는데요. 데이터 들어오기 전에 우선 미국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보면요. 자, 미니 다우 선물 지금 플러스 0.04 그리고 상승 중이고 미니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2 지금 현재 별 변동성 없다. 그래서 장중에 좀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누르고 있네요. 자, 1분이 다 돼가는데 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큰 전광판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좀 약세 출발이고요. 반도체 약세, 조선주 강보합 출발 중이고요. 조선 기자재 강세, 그리고 건설주 혼조세입니다. 자, 철강은 포스코 강세, 자동차도 약보합 출발, 증권주 약간 강세. 자, 신세계 플러스, 그 다음에 보험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상승 중, 제약 바이오 그만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 거래소에서 31억 플러스, 기관은 마이너스 178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양대 메이저들 소폭 매도 중입니다. 선물도 마이너스 574계약 외국인 매도 중. 자, 프로그램 현재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출발.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물 빼기 코스피 200의 차이가 프로그램 베이시스인데 그것이 빨리 확대가 좀 돼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갭 상승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 요거 떠서 시작했죠. 그것을 갭 상승이라 그러고요. 요거 빠져서 시작했죠. 갭 하락이라 그럽니다. 자, 코스피 5분 봉상에 보시면 1번 체크 많이 해드렸고요. 자, 5분 봉상에 보면 자,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죠. 자, 여기를 안 깨고 돌파를 해야 좋은 겁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안 깨야 된다. 그리고 마지노선 여기다. 여기 깨버리면 모양 어그러지고 안 좋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삐딱하네요.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끌어라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마지노선 여기를 잘 지켜야 된다. 여기 못 지키고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지선을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선 상단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여기 20일과 60일 모든 이 평선들 돌려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밑으로 밀렸으나 반등시도 나오죠. 빨리 5분에서 10분 안에 빨리 들어올려야 됩니다. 현재 보시면 외국인 매도세, 지금 매도세 좀 늘어났죠. 1192계약. 자, 개별 종목 한번 보면 농심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켜야 됩니다. 여기 342,000원. 신세계는 갭 상승 크게 했다가 여기 인근 가면 한번 끊어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얼마 대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자, 여기 분명히 자 장대 음봉으로 위에서 밀리면 던져야 됩니다. 원래 9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이오주 출발 좋습니다. 셀트리온 상승 중이고, 셀트리온 해수도 상승 중이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중이고 좋다 그랬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저항 심할 거다 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출발입니다. HLB 10만 넘어가기 전까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HLB 저는 접근 금지라 그랬습니다. 신라젠도 240일 여기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네이처셀 마찬가지로 별로라 그랬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들 보면 일방적인 종목들 없고 혼조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종목들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마이너스 중이고요. 조선주 강세, 건설주 현대건설보다 GS건설 나아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GS건설 상승 중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포스코 강한 반등 나오고요. 포스코는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올라타야 됩니다. 자,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 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자, 화학주도 강보합권. 자, 최근에 상승 좀 했던 통신주는 좀 눌려주고 있는데, 자, LG U+ 가장 좋다 해서 옆에 여기 있죠. 모양 좋습니다. LG생활건강 고점 부위에서 좀 눌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퍼스픽 자 추세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좀 접근할 포인트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평균 단가가 38만 6천원인가 했으니까 여기 고점에서 약간 밀린 거 보고 38만 6천원 같으면 1400원에다가 1700원 40만원에 1700원이면 4% 맞습니까? 응.
4% 아니었네요, 그죠? 계산 잘못했습니다. 아니, 4% 맞죠? 아까 38만을 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 4%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사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3-4% 먹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팔아버리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짜리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 여기 전고점이고 밀리면 뭐라 그랬죠? 단기 목표치이고 팁3입니다. 팁3. 주식 생초보 탈출 팁3입니다.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그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종목 샀으니까 하나는 4% 잘 챙겨 나왔으면 됐을 테고, 저 농심은 약간 지지부진하나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자 현재 외국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해서 기간 외국인 매도 중입니다. 양대 시장 전부 다. 자, 선물은 약간 폭축소했고요. 프로그램도 순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여기 지키고 있죠. 이거 지키고 빨리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아마, 이거 쉽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으나, 밑으로 확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그냥 예상입니다. 이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밑으로 안 밀리고 이게 돌려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강하게 돌파하면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일단은 크게 안 밀리고 있고요. 자, 마이너스 0.38% 코스피 지금 하락 중이고,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0.12%. 자, 전일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상승을 제대로 해내려면 여러가지 선결 조건 중에 가장 큰게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로 매수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쌍꺼리 매도지 않습니까? 매도폭 좀 줄이는 것 같은데. 자, 매도폭 아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코스피가, 자, 그렇죠. 매도폭 양대시장 좀 줄이죠. 야, 아니군요. 수량으로 해놔서 그렇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빨리 기관 외국인 개인과 손바뀜 나오면서 외국인이 빨리 위로 좀 사줘야 됩니다. 자, 옵션은 현재 외국인 포지션은 양매도 포지션입니다. 양매도라 하면 지수가 약간 묶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건데, 일단 오늘 당일만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거는 판단하기 좀 힘들고, 일단은 양매도 포지션. 자, 여기서 쉽게 못 가는 이유도 있죠. 자, 여기 보면 3일 동안에 상당히 공방이 심했습니다. 밑으로 빼도 그 다음날 들어올리고 그 다음 또 밑으로 빼고 그 다음 밑으로 푹 빠졌는데 다행히 반등시켰고 그래서 이게 이런 상승 추세 중에 이런 봉이 나왔다면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으나 하락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가깝기 때문에 자 제가 채팅방 회원들에게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반드시 강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오늘 강하게 양봉 세우면서 올라가면요. 여기 위로까지 21인건 그러니까 2400까지 가기가 용이하고요. 만약에 밑으로 확 쳐져버리면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코스닥도 오늘 강하게 상승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 아직까지 장 초반이기 때문에 14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추이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빨리 외국인이, 플러스권을 돌아내고, 그 다음에, 빨리 베이시스 콘탱고, 돼가지고, 지금 한번 베이시스는 어떻게 돼 있죠? 프로그램 순매수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선결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선물, 9월물 301.65, 그리고 코스피 200 302.12, 백오데이션입니다. 자, 백오데이션 되면 프로그램 순매수 잘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시장 출발하고 있느냐 그거 체크 좀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어느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추세 어떻는가 언급할 부분 있으면 언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말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죠. 주식 기초 강의에도 있습니다만,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종목이 있다면 아침에 대응을 하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고 신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 30분 정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0분 동안에는, 자, 전일 야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선물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 싸움이 상당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막 흔들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30분 정도에는. 그래서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주식이니까 상방향으로 확실하게 가는 안정세를 30분 안에 보이면 그 다음에 좀 접근하는 게 좋다. 너무 섣부르게 빨리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자일 경우입니다. 야, 포스코가 세네요. 3%. 자, 건설주, 건설 철강 오늘 매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조선도 세고요. 자, IT 오늘 좀 죽여놓네요, 약간.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상황은 조선 건설 철강이 강하다. 그리고 IT 여긴 아마 붙들어 놓을 겁니다. 나중에, 장중에 오늘은,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일정이 없으면 아침 그리고 점심 때 장중 방송 1시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장 마치고 한 4시쯤에 마감 시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붙들어 놓을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게 되면 지수가 막 폭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T 오늘 좀 붙들어 놓을 것 같고, 조선 건설 철강 오늘 좀 강하게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종목분들 중에서 눌림목 적당하게 주거나 하면 매수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IT에 매수하는 것보다 이쪽 업종군에 매수, 만약에 신규 매수 내지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이면 여기 매수하는 게 오늘 승률이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자동차 약세고요. 오늘 딱 강세는 여기네요. 조선 건설 철강. 내수주도 약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신세계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여기 보면 여기만 지지하면 다시 사서 여기 다시 여기서 팔아먹은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팔아먹은 거 지금 이평선 다 지지받고 있죠. 여기 다시 사는 겁니다. 전일 여기 인근이 매수가거든요. 여기 4% 먹었어요. 아침에 약간 밀린 거면 1% 내줬다 치고 3% 챙겨먹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 챙겨먹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전날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먹는 거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팔고 한다 했는데, 분봉으로 짧게 할수 있는 분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만 깨면 상관없습니다. 기본은 절반 매도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세게 밀리면 다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절반 매도했다면 위에서 3% 챙겨먹고, 다시 절반 부분 들어가고, 또 적당하니 가면 또 챙겨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심. 자, 농심 여기를 안 깼었어야 되는데, 자, 좀 깼습니다. 일단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하고 20일을 지지해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자, 위로 갭 상승 이후에 밀린다. 자, 여기 안 깨야 됩니다. 295,000원.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고 있으나, 자,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다 모양 괜찮다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포인트 넣으면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끊어 먹었으면 얼마입니까? 자, 86,000원에서 97,000원이니까, 9만원이니까 4,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4,000원이면 5%입니다, 5%. 5%좀안 되겠네. 한3% 정도 되겠네. 그죠? 그렇죠. 적당하니 챙겨 먹고,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 기다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이가? 생각하시면, 자, 지금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오후 9시에, 해외 선물, 물론 해외 선물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모의 투자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럼 니 모의 투자는 뭐 그렇게 누구나 못해 하시면 실전 매매 해놓은 거 39일치 다 올려놨습니다. 하나도 뺀거 없이 다 올려놨으니까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분봉 매매 기법을 잘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훨씬 성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공부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주식만 할수 없지 않습니까? 전업 투자 내지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느 포인트가 좋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그리고 선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도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자, 지금 여기 안 깨야 되는데 모양이 깨지려고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데, 자, 푹 깨는 척하다 빨리 반등시도 나와야 된다. 만약에 여기 깨지더라도 오늘 마지노선 여기입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2337을 안 깨야 됩니다. 밑에 푹 하고 깨면 선물 매수 방향으로 잡았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미국 상승했기 때문에 전날, 자, 상방향으로 갈라는 선물 옵션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털어내고 가더라도 갈수 있다. 아니면 밑으로 쑥 밀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페이크도 장 초반에 많이 논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툭 깨지면 선물 상방향, 콜 옵션 잡았던 사람들 다 던지거든요. 그래 놓고 적당히 밀리고 난 다음에 서서서 들어올리면서 다시 원위치 가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딱히. 선물 옵션 닥터K 많이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로 조건들 말씀드리면, 강하게 상승 시도 나와야 된다. 지지권들, 마지노선들 인근에 있다. 그래서 강한 상승 나와야 되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오면 좋겠다. 선물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는지 잘 체크하시고,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 어떻게 큰 폭으로 빠지는지, 지금 빠지잖아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아까 강보합, 약보합이었거든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요. 자, 이런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또장 마치고, 장중 스팟 시간과 장 마치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누르십시오. 구독 누르시면 실시간 같이 참여하기 좋습니다.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